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 이후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하여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기술 인력을 우선 탈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엔지니어를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26일 토요일 대만에서는 지방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11월 25일까지 집권당인 민주진보당과 야당인 중국국민당이 중국과 대만 문제를 쟁점화하며 유권자들의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만 차이총통은 타우이안 시장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선 대만인의 결의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으며 그는 중국의 군사훈련과 공산당 20차 당 대회 이후 대만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전 세계가 이번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26일 토요일 치루어지는 대만 지방선거는 2024년 1월 총통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갖습니다. 한편 얼마 전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중국군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996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동부지역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최근 계속하여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중국 티벳 시장 자치구 나취시 상우현에서 규모 3.8의 지진 발생과 시장 티벳 은가리현 규모 3.3의 지진 발생 그리고 21일 월요일에는 중국 신장 허탄현 규모 3.3의 지진 발생과 악수현 규모 3.7의 지진 발생 22일 화요일에는 신장 허탄현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와 미시에서 핵미사일 지하 격납고를 110곳을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미국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120기 이상의 격납시설을 동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기 이상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동부 하미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 핵무기 격납시설 건물은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의 재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라고 알려진 하미시에서 약 100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간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시설로 추정되는 119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 간수성은 제가 그동안 지진 방송에서 몇 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 온 중국 최대의 지진 위험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격납 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격납고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의핵 시설에 군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탈레반과 지진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격납고는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으며 고해상도 사진은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가 제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약 200기의 핵탄두를 비축했으며 이를 향후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건설되는 핵무기 격납고 기지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